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케이크입니다. 방금 전에 무부어 팔을 조립을 했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8kg을 지탱하는 미니집이에요. 이 길이는 최대 높이가 238cm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238cm인가요?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거리는 트라이포드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트라이포드가 3단 트라이포드인데 2단까지만 올렸어요. 3단까지 올리면 한 이만큼 되는데 이걸 다 올리게 되면 상당히 높은 곳까지 미니집이 올라가겠네요. 상당히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일단 뭐 요즘에 많이 그 고민하시는 부분들, 직부감샷이라고 부르죠.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촬영하는 그런 것들. 지금 제가 여기 2단 올린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싹 들었는데 손이 안 닿아요, 이 헤드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제 트라이포드를 이용했을 때는 한 3m 반 정도, 3.5m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3.5m면은 170cm 정도 되는 사람을 찍었을 때 꽤나 여유가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실 이거의 크기는 요거보다 상위 기종, 뭐 무브업 15라든가 20하고 뭐 많이 다르진 않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앞에서 보시게 되면 두께가 좀 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좀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좀 낭창낭창 거리는 면이 있어요. 이 낭창거리는 면은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지금 뒤에다가 뒤에 덤벨만 8kg을 꽂아놓은 거예요. 3kg짜리 두 개에다 2kg짜리 하나. 그리고 앞쪽에 들어가 있는 헤드도 상당히 중량 있는 좀 무거운 헤드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카메라까지 올리게 되면은 애석하게도 제가 지금 이 녀석이 감당할 수 있는 8kg를 저 뒤에서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면 그때는 전천후로 움직이실 수가 있을 텐데 글쎄요, 한 DSLR급 정도? 거기가 한계인 것 같아요, 이 녀석한테는. 그래서 DSLR급의 그 카메라를 손으로 잡고 직접 촬영하면서 제가 너무 빡빡하게 조여놨죠? 이거를 한 1단 이렇게 조금 힘을 풀러가지고 촬영하면서 이렇게 붙잡고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때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미니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각 부분별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뒤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에 무게축, 카운터 밸런스를 장착할 수 있는 덤벨을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구조는 상당히 단단하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이 카운터 웨이트를 앞, 뒤로 이렇게 수월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분리가 돼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실 때 요걸 풀러서 뒤에를 빼서 가방에 넣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센터 기둥에 여기에 지금 몇 도까지 올렸는지 각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촬영했던 위치 딱 해서 뭐 40도에 여기도 있어요. 40도에 210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촬영하다가 다시 또 시작점으로 가서 똑같은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눈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기둥 옆쪽을 보시면은 이쪽엔 없고 이쪽에 보시면 8분의 3인치랑 4분의 1인치 나사산들이 이렇게 쪼르륵 박혀 있어가지고 모니터라든가 어떤 그 이외에 다른 장비들을 여기 장착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고요. 이 반대쪽 여기 오시게 되면은 락이 있어요. 락을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건 문제가 없는데 가운데로 이렇게 가서 수평이 딱 되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니집을 조립하는데 상당히 수월하게 조립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이프티 락까지 같이 걸어주시게 되면은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 수평계 달려 있고요. 그리고 팬을 잠궈주는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오면요. 앞쪽에 뭐가 있냐면 이 벨크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다가 카메라 올리시고 여기에 모니터를 장착하신다 그럼 이 벨크로를 이용해서 이 케이블들을 이렇게 묶어 주실 수가 있어요. 케이블이 덜렁덜렁 거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벨크로가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길이에 따라 가지고 저 헤드를 앞뒤로 빼거나 넣을 수 있는 이 레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가운데 고정하고 갑시다.
이 기능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싹. 자.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거 이 벨크로에 걸렸어요. 자, 이 벨크로를 또 조절할 땐 풀어주시고. 오늘 왜 이렇게 당황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렇게 꽉 넣고 조이고, 그리고 뒤에 거 올려서 조이고. 이거 조정하실 때는 앞에다 카메라를 달지 않는 게 좋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 이제 헤드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는 이 방향으로도 장착할 수가 있고요. 역방향으로 장착할 때는 여기를 좀 풀러가지고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니집이라는 게 구조도 굉장히 간단하고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카메라를 올리고 앞뒤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리고 풀러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무브업 시리즈가 독특한 게 뭐냐면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미니집들은 어떤 이 한계 무게가 없이 단일 품목만 생산을 했었어요. 이런 시리즈별로 나온 건 이 무브업이 처음인 거죠. 여러분들이 미니집을 선택하실 때 무게에 따라서 뭐 무브업 4는 미러리스, 무브업 8은 DSLR, 무브업 15는 조금 더 전동 헤드를 달았으니까 DSLR에 뭐 전동 헤드, 무브업 20은 뭐 좀 더 큰 카메라,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무브업 8 같은 경우는 DSLR을 수동으로 사용하실 때 모든 기능이 맞게 설계가 됐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